300여 년 전 조선에 살다 간 한 여인이 있었다. 궁녀 출신으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비 자리까지 올랐지만 결국은 사약을 받고 만 여인 장희빈이다. 역사 속에서 악녀이자 요부의 상징이었던 장희빈. 그러나 그녀에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들이 있었다. 숙종의 후궁이자 이 경종의 어머니 장옥정. 그녀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장희빈이라고 부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만큼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흔치 않죠.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졌고 이달부터는 이 방송사상 다섯 번째로 이 KBS에서 드라마 장희빈을 방영 중인데요. 빼어난 미모와 권모술수를 이용해 이 천한 궁녀의 신분에서 왕비의 자리에 오른 요부, 숙종의 비인 인연왕후를 죽음에 이르도록 저주한 악녀. 이 정도가 그동안 우리에게 비추어진 장희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장희빈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들은 장희빈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장희빈의 일생에는 그동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희빈은 어떤 집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지 그 출신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서운흥. 조선 왕실의 여러 임금과 왕비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숙종과 인연왕후의 능도 이곳에 있다. 명릉이 그것이다. 살아서는 피비가 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던 숙종의 두 번째 왕비 인연왕후. 그러나 지금은 이처럼 숙종과 나란히 묻혀있다. 숙종의 마지막 왕비 인원왕후의 무덤도 명릉 안에 있다. 명릉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익릉은 숙종의 첫 번째 비 인경왕후의 묘다. 그렇다면 장희빈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숙종의 릉에서 걸어서 20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구석진 자리에서 우린 장희빈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다. 원래는 경기도 광주에 있었던 장희빈의 묘. 1969년에 이곳으로 이장하면서 원형을 그대로 옮겨왔다. 그런데 무덤의 장식과 규모는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왕비들의 것과는 다르다. 위치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곳이 그 용의 머리라고 해서 이 동네 이름이 용두동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들 왕릉이 모여져 있는데 지금 이곳에 있는 그 장희빈의 묘소는 다른 왕릉들 무덤자리에 비해서 아주 한쪽에 구석진 곳에 자리하고 있고 그늘진 곳에 있고 주변 지역에 보면은 큰 바위들이 자리하고 있다든지 해서 이 가장 빨리 해가 지는 그리고 그늘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과히 좋지 못한 자리에 이곳에 그 장희빈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을 할 때조차 홀대받아야 했던 장희빈. 그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장희빈의 집안으로 알려져 있는 인동장시 대종회를 찾았다. 우선 족보를 통해 장희빈의 집안 내력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고개를 기록을 안 해. 그런데 1795년에 만들어졌다는 이 족보에서는 어디서도 장희빈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제작에도 피하고 그때도 이게 1872년에 만들어진 족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몇 권을 계속해서 뒤져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1998년에 나온 가장 최근의 족보에서야 비로소 장희빈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숙종 대왕빈. 1701년에 죽었고 경종의 어머니라고 적혀 있다. 왕비로 됐다네. 그렇다면 이전의 족보에는 왜 장희빈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일까? 그 당시에는 참 조정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은 벼슬도 못하고 희빈의 친척이다. 뭐 일가다. 이래 되면 모든 면에서 다 불리한 그게 참 우리가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마 본향에서도 그런 집안을 화를 입을까 싶어서 자꾸 족보에도 빠주고 저쪽에서는 가성보는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그전에 와서는 이제 이런 옛날 그러니까 보복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단연 자손으로서 찾아서 합보를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보여드린 족보의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아들이 두 분이고 이 족보에 의하면 장희빈은 인동장 씨 22대 손으로 이남 이녀 가운데 막내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응인. 그리고 아버지는 경이란 외자 이름으로 기록돼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인동장시 산산. 장희빈의 아버지 장경의 묘도 이곳에 있다. 성물의 규모나 배치, 무덤의 양식 등은 양반의 묘제를 따르고 있다. 그것도 정승 이상의 벼슬을 한 4대부 정도의 지체 높은 집안에서나 볼 수 있는 무덤이다. 비문에 의하면 장경은 죽은 뒤인 숙종 17년, 그러니까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된 이듬해에 영의정으로 추존됐다. 그렇다면 살아 생전 그의 신분은 어땠을까? 장경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 신도비에 그 단서가 있다. 여기엔 장경의 벼슬이 사역원 부봉사였다고 적혀 있는데 사역원이라면 조선시대 통역관을 양성하던 외국어 학교였다. 그러니까 장경은 사역원의 역관이었던 것이다. 지금 충청감사 정도가 그저 2, 3. 조선시대의 역관과 중인들의 활동에 대해 연구해온 김양수 교수. 인동장 씨 집안을 조선 중기와 후기 사이에 주목할 만한 중인 가문으로 꼽고 있다. 인동장 씨 집안에선 16세기 후반부터 역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활약이 컸던 사람이 바로 장희빈의 할아버지 장응인이었다. 조선시대 외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통문관지. 역관으로서 크게 활약한 사람들이 소개돼 있는데 장응인의 이름도 여기에 있다. 이에 따르면 장응인은 풍류와 호엽심을 아는 역관이었고 청나라 사신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다. 탐욕스러운 사신이 오더라도 감히 뇌물을 요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그의 능력과 됨됨이를 짐작하게 한다. 장응인 이후로 인동장 씨 집안에선 20여 명의 역관이 나왔는데 그중 역과의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7명일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 뭐 장현이라든가 또 장응인이라든가 이런 그 청나라 사신들이나 또는 그 상대편 정부의 그 고위 관리들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장현은 한 40년 이상 수역으로서 어떤 역관으로서 청나라와의 관계를 잘 처리해서 좋은 그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세 번째 왕비 장옥정. 그녀는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조선시대 손꼽히는 명문 역관 집안의 딸이었다.
역관 집안이라. 그러니까 장옥정은 중인, 말하자면 조선시대 중간 계급 정도에 속하는 신분이었군요. 그런데 이 역관이었던 장옥정의 아버지 이 장경은 장옥정이 어렸을 때 죽고 맙니다. 그 후 이 장옥정 일가를 거둬준 사람은 오촌 당숙인 이 장현이었습니다. 장현 역시 역관이었는데요. 1617년 이 역과에 수석 합격한 그는 효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40여 년간 이 역관으로 이 활동을 하면서 꽤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실록에는 이런 장현에 관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숙종 20년의 기록입니다. 역관 장현은 청나라 사람이 내각에 비장했던 문서를 얻어왔으니 이 마땅히 품계를 올려줘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장현이 청나라에서 귀한 문서를 빼내왔는데 그 공이 벼슬을 올려줘야 할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어 역관이었던 이 장현은 청나라를 오가면서 꽤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것은 좀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역관 장현 국중 거부. 이 역관 장현은 나라 안에서 큰 부자다라는 것인데요. 이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조선시대 역관이라고 하면 그저 외국어 통역관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전문 직종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돈을 만질 만한 그런 직업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역관이었던 장현은 어떻게 국중 거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숙종 때 정재륜이 지은 공사 견문록엔 한 역관의 이야기가 나온다. 숙종 22년, 한 일본의 역관이 부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관에 오치를 냈다. 당시 옷관은 왕가에서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문제가 됐다. 그러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정 대신들에게 10만 금을 뿌렸다. 이것은 당시 역관들이 얼마나 부유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숙종 때 가장 그 유명한 그 거부인 변승업은 그 죽을 때 재산이 한 서울장 안에 비워놓은 게 한 50만 냥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실제의 재산은 한 100만 냥 이상 되었던 거로 보입니다. 당대의 그 어느 한 냥이 쌀 한 섬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많은 재산을 서울장 안에 변으로 놓아서 서울의 이자율을 좌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양반들도 이 시대쯤 가면은 소수의 그 세력 있는 그러한 집안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중인들의 재산에 미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역관의 지위란 것이 어떠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이것은 조선통신사 행렬도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은 국교를 회복하면서 통신사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 통신사 행렬엔 정부의 대표격인 정사와 부사가 정부 사절로 파견됐다. 그러나 당시 사대부들은 대부분 외국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역을 담당할 역관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사정으로 역관들은 사신행렬에 빠짐없이 선발됐고, 외교상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뿐 아니라 역관들은 중국에 갈 기회도 많았다. 당시 중국과 조선은 1년에 서너 차례 사신단을 교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행 도폭은 이처럼 중국으로 가는 사신단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1624년
인조의 왕권을 승인받기 위해 떠나는 사신 행렬을 그린 것인데 당시 사행의 규모는 정부에서 파견한 30명 정도의 공식 인원에 마부와 짐꾼 등을 앞에 2, 300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역관은 10여 명. 이들은 통역 외에 사행의 실질적인 책임까지도 맡았다고 한다. 모든 일들은 역관이 담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당상 역관은 사행의 사실상 총 책임자였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통사는 당상 역관을 도와서 공무역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행에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또 화폐라든지 쌀을 담당하는 여러 명목도 역관이 담당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사신단에게 쌀, 포, 종이 등을 지급했다. 이것으로 무역을 해서 사행 경비를 충당하게 했는데 그 무역의 권한이 역관에게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역관들에겐 출장비 대신 개인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졌다. 한 사람에게 허용된 무역량은 인삼 8포, 즉 80여 근이었다. 이것은 은으로 치면 약 2천냥, 요즘 돈으로 3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매우 큰 돈이었다. 이렇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조선 사신단이 도착하는 곳곳에서 무역이 이루어졌다. 역관들은 우리나라에서 인삼이나 종이, 면포 등의 특산물을 가져가 팔고 중국에서 비단류와 문방구류, 약재류, 가죽 제품들을 구입해왔다. 이렇게 들여온 물건들은 일부 국내 상인에게도 넘어갔지만 대부분은 일본과의 무역 창구인 외관으로 넘겨졌다. 당시 청나라는 일본과 모든 교류를 단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청나라와 직교역을 하지 못하고 조선의 외관을 통해 중국 문물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당시의 외교 상황 속에서 역관들은 중개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 중국에서 비단 등을 들여와 외관으로 넘기면 최소한 두세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전반기 홍삼 무역에서도 초기에 역관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삼 1근의 공식적인 가격은 은 100냥이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가서 팔아 넘겨질 때에는 은 350냥에서 700냥 가까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 3배에서 7배 정도의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무역을 통해서 역관들은 18세기 이후부터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했고 그러한 몇몇 가문에서는 상당한 재력가로서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희빈의 오촌당숙 장현 역시 이 같은 중개 무역을 통해 재산을 모았다. 실록엔 장현의 무역 활동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효종 4년, 역관들이 무려 50수레가 넘는 인삼을 중국으로 가져가다가 발각된 일이 있었는데 그 임자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장현이었다. 인삼 50수레면 허용된 무역량을 훨씬 넘는 규모였지만 장현은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았다. 특권 무역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런 역관들한테 이제 무역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또 역관들은 나라의 그 외교나 정보 수집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서로 보장되는 그런 특별한 체제였다. 그러니까 특권 무역 상인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현이 이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외교적인 능력에 힘입은 바 컸다. 병자호란 후 소현세자를 수행해 중국에 가서 6년 동안이나 머문 덕분에 장현은 청나라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었다. 때문에 40여 년간 30여 차례나 사신으로 중국을 오가게 됐고 이 과정에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당대에 손꼽히는 부자였던 역관 장현. 외교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벼슬도 종일품 숭록대부까지 올랐다. 이런 장현의 조카딸이었던 장옥정은 아버지 장경이 죽으면서 장현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된다. 비록 중인의 신분이었지만 나라 제일의 재산가였던 장현의 집에서 풍족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장희빈, 그러니까 이 장옥정을 가난하고 천한 집안 출신으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이처럼 당대의 이 막강한 재력을 자랑하던 갑부 집안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처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장옥정이 왜 궁녀가 된 걸까요? 이 조선시대 궁녀라고 하면은 이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나라 제일로 꼽히는 부자를 숙부로 둔 장옥정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장옥정이 대체 어떤 이유로 궁녀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일까요? 숙종 6년인 1680년, 경신환국이 일어난다. 한국의 시작이 된 것은 이른바 삼복의 변. 그러니까 당시 영의정이던 허적과 그의 아들 허견이 왕실의 종친이던 복선군 삼형제와 함께 영모를 꾀했다는 사건이었다. 이 일로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 세력들이 대거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된다. 숙종이 즉위한 지 6년 만에 서인들이 조정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때 이제 그 정권은 원래 그 전 단계에서는 남인하고 서인들이 약 60대 40 정도로 이 정치를 갖다 그 분담하는 형태의 그 이른바 붕당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숙종 이후부터는 그런 어떤 그 상호 간의 분담하는 정치가 무너지고 일당이 그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는 일당 전제 정치로 그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한 하루아침에 그 다음 정권으로 그냥 일당 전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루아침에 일당 전제가 돼서 그 다음에 뭐 남인으로 넘어가고 이런 정치를 보통 환국 정치라고 부릅니다. 환국의 파장은 장희빈 일가에까지 미쳤다. 장현이 함경도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다. 숙종실록엔 역관 장현의 환국과 연루된 사정이 기록돼 있다. 그가 영모의 주동으로 죽음을 당한 복선군 형제의 신복으로 남인 세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종 말년서부터 숙종 한 6년까지 남인들의 집권을 하는데 그러한 그 남인 정권과 상당히 긴밀한 그 관계를 맺고 밤새 다니면서 정사를 의논하고 또 군수품 같은 것을 밀무역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정치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옥정은 궁녀가 돼 궐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장옥정은 집안이 몰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궁녀가 된 것일까? 조선시대 당쟁사를 연구해온 이덕일 박사. 그는 장옥정의 입궁에 또 다른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바로 남인 세력과의 결탁이다. 실제 남인들이 그 배후에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 점에서 감지가 되는데 그 궁녀를 들어가자마자 그 남인과 가까웠던 자위대비전에 이제 나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위대비가 주선해서 숙종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 숙종이 대비에게 문안하러 왔을 때 자기 대비가 의도적으로 장옥정과의 만남을 이제 주선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장옥정은
이제 숙종의 총애를 다른 국녀들보다는 이제 손쉽게 그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남인들이 정권을 그 탈환하기 위한 그 어떤 일환으로 장국정은 국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옥정의 입궁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숙종실록엔 장옥정을 가리켜 얼굴이 참옷 아름다웠다고 묘사한 기록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처럼 여인의 미색을 언급한 경우는 장옥정이 유일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이루고자 했던 장희빈과 왕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되찾으려는 남인 세력, 이들이 서로 결탁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장옥정은 입궁한 지 몇 달 만에 숙종의 승은을 입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들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 무렵 숙종의 첫 번째 비 인경왕후가 죽었는데, 서인들은 자신들의 가문에서 새 왕비를 내려는 계획을 세운다. 국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송시열과 김수황 등 서인파의 핵심 세력들이 모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병조판서 민유중의 딸이 왕비로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왕비 간택의 권한은 왕실에 있었지만 문제될 것은 없었다. 당시 대비였던 명성왕후가 서인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서인 세력들과 명성왕후의 뒷받침으로 민유중의 딸은 손쉽게 왕비 자리에 오른다. 근데 이 서인들의 그 통치 기본 그 원칙이 하나가 이 제야에서 공부하는 학자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른바 그 살림을 높이 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국혼, 왕비 자리를 그 반드시 그 서인들이 차지한다. 이게 물질 국혼. 라는 것인데, 인조반정 이후에 대체적으로 그러한 그 방향이 관철이 되어 있습니다. 1681년 숙종과 여흥 민씨 집안의 딸이 가례를 올린다. 서인의 상징으로 왕비에 간택된 인현왕후와 남인들을 뒤에 두고 있던 장희빈, 서로 다른 당파의 대리자로서 왕비 자리와 숙종의 사랑을 놓고 끝없이 대립해야 했던 두 여인이 모진 인연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자, 이제 이 궁궐에서 숙종을 사이에 둔 두 여인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옥정이 숙종의 승은을 입은 뒤에 승승장구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고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에도 꽤 오랫동안 여러 차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숙종 12년 7월 부교리 이직명이 올린 상서입니다. 이 요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궁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역관 장연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주상께서는 부디 장녀, 그러니까 이 장옥정을 쫓아내시어 깨끗하고 밝은 정치를 펴십시오. 이 단지 남인과 연루된 그 숙부가 있다는 이유로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내쫓으라니 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장옥정이 숙원으로 봉해진 이듬해 이 서포 김만중이 숙종에게 간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시 남인 쪽 사람이었던 이 조사석이 우의정으로 조정에 진출하게 된 데에 대해 이 장옥정의 어머니가 평소 조사석의 집안과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조정 대신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숙종에게 이 장옥정을 비방하는데, 무슨 뚜렷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이처럼 공격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덕일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개 궁녀가 국왕의 총애를 받는데 승은을 받았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경우는 이 장옥정 외에는 없습니다. 장옥정은 총애를 받자마자 곧바로 서인들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이제 궐밖으로 내쫓으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왕의 승은을 받은 여인을 궐밖으로 내쫓으라는 얘기는 왕조국가에서는 상당히 이제 몰상식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국왕의 총애를 받은 여인이 대궐밖에서 산다는 것은 왕조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서인들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한다는 자체는 그 장옥정이 남인들의 어떤 간자로 미인계의 일환으로 궁에 들어왔다 하는 걸 알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은 이렇게 장옥정이 남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는 해도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집권당은 어디까지나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이런 서인 세력을 배경으로 둔 인연 왕후에 비한다면 장옥정의 입장은 아주 극히 불리했던 셈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장옥정은 어떻게 왕비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1688년 10월 궐안에 산실청이 마련된다. 숙종의 후궁 장옥정이 출산을 앞두게 된 것이다. 벽엔 순산을 기원하는 부적이 붙고 바닥엔 집자리가 깔렸다. 그 위론 백문석과 기름종이가 덮이고 여기에 다시 고운 집자리와 말의 가죽이 차례로 깔렸다. 내의원 전희가 순산을 기원하는 축문을 읽고 말고삐를 거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며칠 뒤인 10월 27일 마침내 왕자가 태어났다.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마침내 숙종이 첫 아들을 본 것이다. 이것은 서인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장옥정의 왕자 출산은 그 배경이 되는 남인의 입지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숙종실록엔 당시 서인들의 심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장옥정의 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옥교를 타고 궐에 들어오다가 큰 수모를 당한 사건. 이를 주도한 사헌부 지평 이익수도 서인이었다. 장희빈 모친이 비록 그 천인이지만 그 유일한 왕자의 그 왕자 그러니까 왕의 외아들의 그 왕자의 외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옥교에서 끌어내려지고 그 옥교를 맺던 노비들은 매를 맞고 옥교는 불태워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서인들이 볼 때 그 왕자는 그 대를 이을 그 사직의 대를 이을 그런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인가의 한 인물로 그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대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일로 숙종은 크게 노했고 상황은 오히려 장옥정에게 유리해지기 시작했다. 왕자 균이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숙종은 원자 정호, 즉 왕위 계승자를 정하는 문제를 거론한다. 국본을 정하지 못해 민심이 안정되지 않으니 이제 새로 태어난 왕자를 원자로 정하려 한다. 만약 선뜻 결단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라. 그러나 서인 일색이었던 조정 대신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다. 중전께서 아직 나이가 한창이시고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으니 갑자기 이런 일을 의논하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중전께서 왕자를 낳지 못하신다면 국보는 자연히 정해질 것입니다. 몇 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소서. 왕자를 드리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양자를 드리게 되면은 그 뒤에 적자가 태어나도 그 적자가 차자가 됩니다. 그건 사대부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자 정호가 되면 그 장희빈의 아들에서부터 인연왕후의 맏아들이 됩니다. 그 뒤에는 그 인연왕후가 아들을 낳아도 그 적자가 아니라 차자가 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종법의 기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가문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서인계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아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숙종의 의지는 단호했다. 처음 얘기를 꺼낸 지 닷새 만에 숙종은 왕자 균을 원자로 봉하고 종묘사직에 고해버렸다. 그리고 장옥정은 내명부 정일품 빈으로 책봉된다. 그런데 원자 정호 문제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던 무렵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상소를 올린다. 10살이 지나서야 비로소 태자로 책봉된 송나라 철종의 예를 들어 원자 정호의 성급함을 지적한 상소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숙종의 분노를 불러왔고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서인 정권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고 만다. 상소를 올렸던 송시열은 삭탈관직을 당한 뒤 제주도로 유배됐다. 그리고 얼마 뒤 결국 사사명령을 받게 된다. 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던 송시열이 전북 정읍에 이르렀을 때 사약이 내려왔다. 서인의 영수이자 당대의 거학이었던 우암 송시열이 이렇게 죽음을 맞은 것이다. 이어서 서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기사환국이다. 송시열을 비롯해 김수항과 홍치상 등 18명이 죽고 59명이 유배를 당했다. 이외에도 26명이 파직과 삭탈관직을 당하는 등 100명 이상의 서인이 처벌을 받았다. 그들이 물러난 자리인 남인들의 차지가 됐다. 경신환국 이후 9년 만에 일어난 기사환국. 이로써 남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 것이다. 환국의 마지막 절차는 2년 왕후의 폐출이었다. 서인파의 상징으로서 왕비 자리에 올랐던 2년 왕후. 정권의 몰락과 함께 궐 밖으로 쫓겨난다. 하나는 그 원자하고 관련해서 2년 왕후를 계속 이제 서인가인 2년 왕후를 계속 이제 왕비로 둘 경우 원자의 미래가 이제 불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서인들이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국헌물실이라 그래서 왕비는 반드시 서인가에서 내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왕비의 선택권이 왕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인이란 한 정당에 있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 숙종은 왕비를 인연왕후를 폐출시킴으로써 이제 왕비 선택권이 국왕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 내외에 분명히 할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인연왕후 민씨가 폐출된 지 열흘 만에 숙종은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한다. 중인 신분으로 태어난 궁녀 장옥정. 그녀가 마침내 숙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된 것이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것은 조선시대 왕비들의 침전이었던 대조전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수많은 왕비들이 이곳을 거쳐갔죠. 하지만 이 가운데 궁녀 출신으로 이곳 대조전의 주인이 된 사람은 장희빈이 유일합니다. 장희빈의 왕비 책봉. 그것은 엄격한 신분 제도가 존재했던 조선에서 그야말로 파격적인 사건이었던 셈인데요. 이것이 과연 숙종의 총애와 또 남인이라는 정치 세력의 뒷받침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중인 출신의 장희빈이 왕비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더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의 또 다른 축으로 등장한 중인 계층이 바로 그들입니다. 숙종대, 종로 어물전과 서소문박 어물전 사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난다. 서소문박 어물전의 상인들이 북어 유통권을 독점하면서 일어난 싸움. 언뜻 보기엔 그저 상인들끼리의 사소한 분쟁 같지만 그 이면엔 당시 정치권의 세력 다툼이 깊숙하게 연관돼 있었다. 이것은 서소문박 어물전이 겪은 과정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1679년 종로 어물전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서소문박 어물전은 문을 닫는다. 당시는 남인 집권기다. 하지만 바로 1년 뒤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서소문박 어물전도 다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종로의 시전 상인들은 정치권과 아주 이제 강하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반발해서 시전 이외에 서소문이라거나 칠패라거나 이런 쪽에 또 하나의 이제 상업지구가 형성되는데 이쪽 상업지구의 상인들도 각 이제 그 유력한 배설 아치들과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종로를 장악한 시전 상인들과 이제 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의 뒤에는 각자 그 유력한 배설 아치들이 양쪽에 다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상업 세력의 결탁. 이것은 당시 조선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면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인 상평통보가 다시 주조되고 청나라 일본과 안정된 외교를 통해 상업이 번성하던 17세기 말. 상인과 여권 등의 중인계층은 상업과 무역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다. 그리고 이 같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인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서 가장 두드러진 세력은 바로 여권이었다. 특히 중국어 여권의 경우 청나라를 자주 오가며 정부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외교는 물론 국정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셈이다. 때문에 당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권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여권들은 이제 나라 안팎의 뭐 정보를 관장하고 또 외교를 관장함으로써 그 왕의 계승이라든가 뭐 모든 그런 그 일에 관계가 됐습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치 자금 요새 말로 뭐 그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 정치인과 가깝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조선 후기에는 이제 북벌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비밀 정책들이 수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군수 물품을 조달한다든가 뭐 이런데 역관들이 자연히 그 일을 좌이든 타이든 맡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중인들의 활동에 대해 연구한 정석종 교수. 장희빈의 왕비 책봉도 이 같은 사회 변화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한다. 당시에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리고 역관은 이 같은 지지를 확보해 줄 수 있었다. 때문에 숙종은 이 같은 역관들을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 아래서 역관들은 막강한 세도를 누릴 수 있었다. 장희빈의 오촌당숙 장현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울 은평구에는 당시 장현의 권세를 보여주는 흔적이 남아있다. 관티고개가 그것이다. 그 관리들이 돈을 싸가져와서 그 자기 좋은 자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관에 그 백을 쓴 거죠. 그래서 잘 이제 그 백을 써서 통한 사람은 관의 운이 됐다 그래서 간티고개라고 그런 말을 했죠. 역관 장현에게 줄을 대기 위해 이 고개를 넘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바로 역관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에는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었고 당대의 재산가였던 역관들은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숙종 20년 좌의정 미남의 상소가 올라온다. 서인들이 중인들과 결탁해 환국을 도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는 기사환국으로 남인들이 집권한 지 4년 정도 지났을 무렵 서인들은 재집권을 위해 2년왕후 복위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를 위해 서인들은 역관, 상인, 무인 등의 중인계층에게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미남의 상소 이후 환국 도모 세력으로 붙잡힌 사람들 가운데는 이 같은 중인들이 상당수 끼어 있었다. 이들이 내놓은 돈은 최대 은 1,000냥.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1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 숙종 20년경에는 이제 그 남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이제 그 시기에는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갈라져 있는데 노론 계열과 서인 그 소론 계열에서 모두 다 이제 환국을 그 뒤에서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 그 양쪽 전부 다에 이 중인들이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인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 자신들이 어떤 이 사회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한 그만큼 그 실력만큼 이 정치계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고 그러한 그 말하자면 사회적 그 실체를 그러니까 사회적 실체를 정치적으로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어떤 정치 지향성을 지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당시 사회가 갖고 있었던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전문적인 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인 계층.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권만을 위해 정치권과 결탁한 것이 아니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중인들은 스스로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숙종 때 여러 차례 환국이 일어난 것은 이처럼 중인 계층과 정치권이 서로의 이권과 목적에 따라 결탁해 있었던 상황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1694년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희빈의 왕비 책봉 이후 세력을 잡고 있었던 남인들이 밀려나고 서인들이 다시 집권하는 갑술환국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정권의 교체와 함께 폐출됐던 인현왕후는 다시 복이 되고 장옥정은 다시 빈으로 강등돼 이곳 취선당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장희빈은 숙종에게나 또 역사 속에서 잊혀진 존재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1701년 인현왕후 민씨가 죽으면서 장희빈은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숙빈 최씨가 인현왕후의 죽음이 장희빈의 저주 때문이라고 숙종에게 밀고했던 것인데요. 당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현장이 바로 이곳 취선당 뒤편의 사당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째 으스스한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화살도 있고 또 활도 있습니다. 또 이런 칼도 보이고요. 아, 여기 이렇게 인형이 놓여 있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늘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인현왕후를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바늘을 꽂거나 화살을 쏘았다. 또 귀신에게 새 옷을 지어주면서 인현왕후를 죽여달라고 빌었다. 이런 정도가 당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죄로 인해 장희빈은 마침내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이 나라의 국모인 왕비를 저주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을 놓고 또 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던 궁중에서 상대방을 저주하던 여성이 비단 장희빈 한 명뿐이었을까요? 더구나 장희빈은 한때 중전 자리에 있었고 또 장차 왕위를 이을 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베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장희빈이 끝내 사약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저주죄로 처벌을 받았던 후궁이 있을까?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봤다.
그 결과 3명의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인조의 후궁 조귀인.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자 자신을 미워한다며 중전을 저주했다. 이 일로 조정 대신들은 조귀인의 자코를 삭탈하려 했지만 효종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은 성종의 후궁으로 연산군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윤씨. 투기가 유난히 심했던 그녀는 비상으로 다른 후궁들을 독살하려던 것이 발각됐고 방에선 저주의 방법이 적힌 책과 인형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경종의 후궁 경빈 박씨. 그녀는 후일 명종이 되는 세자와 그 어머니 문정왕후를 저주해 불에 그을린 쥐를 동궁전과 대비전에 묻었다. 이 일로 조정에선 아홉 차례나 경빈 박씨에게 사약을 내리라 청했지만 중종은 피해서인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다. 궁중에서 저주 행위는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었지만 사약까지 받기는 어려웠던 셈이다. 그런데 유독 장희빈만은 달랐다.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로 끝내 사약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것도 인현왕후가 죽은 지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민비에 대한 국상이 끝난 뒤에 하든가 아니면 이 경종을 생각해서 그 폐인으로 쫓아내더라도 그 그냥 그 목숨을 부지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그럼 뭐 누가 봐도 그게 정상인데 그것을 그 본인이 직접 그 증거를 내고 그 증거를 찾게 해서 그 장희빈궁의 그 장희빈의 신복들을 다 죽여가지고 거기서 얻은 증거를 가지고 장희빈을 죽였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인 진행 방식이 아닙니다. 더구나 당시 조정 대신들은 장희빈이 한때 국모 자리에 있었고 세자의 어머니란 이유로 사사를 반대했다. 그러나 장희빈의 용서를 청하는 대신들에게 숙종은 단호한 의지를 밝힌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럴진데 이 사람을 살려둔다면 후일 안팎으로 그 당파를 심어 국가의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절박하게 여기고 통탄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총애했던 장희빈에게 끝내 사약을 내리고 말았던 숙종. 그의 속뜻은 무엇이었을까? 숙종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사망을 하고 세자가 왕위에 올랐을 경우 장희빈이 살아있으면은 그 남인들과 결탁해서 서인 정권을 또다시 갈아치우고 그 남인 정권이 다시 이제 들어설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13살의 어린 나이로 신하들의 힘이 극히 강했던 시기에 즉위했던 숙종은 왕권 강화에 대해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장희빈을 내쫓으라는 상소에 대해 주약신강을 거론하며 한탄하는 모습이나 원자 정화 관련해 송시열이 상소를 올렸을 때 왕을 능멸하는 처사라며 격분했던 것 모두가 그 같은 상황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신권이 왕권을 넘보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 숙종의 이 같은 의지는 장희빈의 사사를 명하면서 내린 비망기에서도 드러난다. 장희빈을 죽이는 것이 국가와 세자를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왕권 강화에 대한 숙종의 강력한 의지는 세 번의 환국으로도 나타났다. 한 세력에서 다른 세력으로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고 대대적인 숙청이 따르는 환국. 이를 통해 숙종은 신하들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정상적인 왕조국가에서는 이 당이 그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 숙종 때쯤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 뿌리가 인조반정에서부터 있지만 숙종 때쯤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제 숙종 입장에서 이 신하들을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보다도 이 그 당의 말을 더 듣는단 말이죠. 사실상 인물이 없가면은
그 왕보다도 어떤 당의 영수가 더 이제 권한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그 국왕 중심의 체제로 국왕이 바꾸고자 하려는 뭐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건 당연한 것이고, 숙종은 그 수단으로 적절한 왕비 교체나 환국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극대화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역관 집안의 딸로 태어나 궁녀가 됐고 왕비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 장희빈은 강력한 왕권을 원했던 숙종의 의지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결국 죽음을 맞는다. 그리고 숙종은 이 같은 희생을 대가로 얻어진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숙종이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 나가던 시기, 시대의 흐름 속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희빈 장씨. 그녀의 신위는 지금 이곳 칠궁에 모셔져 있습니다. 칠궁은 이 후궁 출신으로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들이 모셔져 있는 일종의 사당이죠. 장희빈 역시 아들 규운이 숙종의 뒤를 이어 경종으로 즉위하면서 이곳 칠궁에 모셔지고 대빈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궁녀에서 왕비로 다시 사약을 받는 죄인이 되기까지 장희빈이 겪었던 영역의 세월이 이렇게 마무리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장희빈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모습들만이 부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장희빈은 이 중인이라는 신분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적극적인 여성이었고, 또 조선 후기의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정쟁의 희생물이 된 비운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악녀로만 치부돼 왔던 장희빈.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흑백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살았던 그 사회와 그 정치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간의 장희빈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